서은이는 방에 갇혔다. 이런 데 있을 것 같아. 둘, 셋! 어머, 천재인가 봐. 왜 웃겨요. 안녕하세요. 임서은의 크림일기입니다. 오늘은 PD분들을 부르셔서 이 이상한 곳에 왔는데요. 방에 갇혔다. 이 집에 숨겨진 미션을 찾아 성공하고 탈출하자. 미션 뒤에는 미션이 있거나 벌칙이 있으니 더 신중할 것.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이거거든요? 아닌가? 어? 우와! 뭔가 여기에 이거 있으면 이거 쓰고 뭐 하라는 것 같은데. 준비된 선글라스를 끼고 멋진 모델 워킹을 하며 슈퍼모델이 되어보자. 런웨이에서는 웃지 말고. 아, 제일 좋네, 웃지 않는 거. 해볼게요. 그다음에 뭐 하지? 아싸! 어우, 잘 덮고 배우셨네. 카메라와 참참참에서 세 번 덮치자.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봐. 어디 여기 있어? 여기 둘만 있어요? 참참참. 에잇!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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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짠짠짠 두 번. 아니에요. 짠짠짠. 오, 성공. 돼지토끼 두 배속 댄스. 서은이의 순발력을 보여줘. 오, 음악 언제 틀어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에휴, 나 세 개를 했는데 두 개가 깡이고. 아니, 며칠. Nope. Nope. 냉장고 없어요? 어? 미션, 연음료 혹은 사이다를 마시고 시작. 오야. 아, 갑자기 폰으로 부끄러워. 성공! 와! 맛있다, 근데.
이런 데 있을 줄 알아서 내가. 미스트롯2에 나왔던 노래 중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씩 불러보자. 뭐 있지? 손님 온다 할게요.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진짜 뭔가 이럴 때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 방탈출 영상 많이 봤거든요. 코끼리 코 다섯 바퀴를 돌고 어깨춤 후렴을 추자. 저 어깨춤 너무 안 해서 까먹었는데. 잠시만요. 도전! 일단 그래도 덜 먹어가지고 아직. 하나, 둘, 셋, 다섯.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날 바라보도 나는 지를 추고 있잖아.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널 기다리는 내게로 와. 다음에는 이런 데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진짜 이런 데 있었어요, 방금 줄 때. 아, 잠깐 비켜봐봐요. 아, 없네? 난 봐도 진짜 봐도 이런 데 있어. 화분? 어머, 나 천재인가 봐. 매니저님께 전화해서 사고 싶은 거 하나 말하고 매니저님이 사줄게 들어보자. 미션 뭐였죠? 죄송합니다! 사고 싶은 거? 매니저님! 네, 여보세요? 저 이모티콘 갖고 싶어요. 나보고 선물을 달라는 거예요? 네! 고민 좀 해볼게요. 네. 됐다. 안 된다고 말 안 했어요. 그럼 일단 다 볼 때까지 다른 거 찾고 있을게요. 매니저님! 뭐가 달라진지 같지? 저 이모티콘 사주세요. 제가 왜요? 그러게요. 사줄게. 감사합니다. 네, 매니저님. 야, 안 사주셔도 돼요. 이거 미션이었어요. 야, 나 이미 절제했어. 감사합니다. 아싸.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미 절제를 하셨다니까. 카메라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삐진 남자친구를 풀어주자. 애교를 포함해 어떤 법을 써주라. 야, 괜찮아요. 이거 여기 아무튼 먹을 것도 있고요. 괜찮아요. 와, 계란 있다. 여기 있을 거예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야, 기분 풀어. 안녕. 헤어져. 안녕. 너랑 남자는 많아. 죄송합니다. 탈출 성공. 안녕.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나? 아, 나 바보였네. 와, 탈출 있다. 다 뿌려주세요. 난 방탈출을 처음 해봤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미션이 좀 그랬네요. 남자친구한테 삐진 척 풀어주게요. 아, 저는 좀 시크한 성격이어가지고요. 그런 거를 좀 러블리하게 하기 힘들어요. 네. 벅투 중, 카메라에 나는 중. 인선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안녕. 오늘은 미션 방탈출을 했다. 그냥 열고 나오면 되는지 모르고 열심히 미션을 했다. CF도 찍어보고 두 배속 댄스도 했는데 재밌었다. 그런데 왜 갇힌 거지? 그냥 나가면 되는데. 오늘의 그림 읽기 끝!